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화사 함운불전 성가대학원 을미년 2015년도 1학기 차 본강이 끝나고 오늘 특강 시간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2박 3일간 3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1박 2일 동안 10시간 강의 시간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 함경 80권의 간략하게 개송으로 모아놓은 편집한 함경 약창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하원경 약창계를 기본으로 해서 80권 전체 하원경을 낱낱이 뭐 부족하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들여다보면서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불교는 하원불교라도 가언이 아닌데 멀리는 신라의 원효 오상 스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 배우셨던 전료의 편찬자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리고 조선으로 와가지고는 서산사명에 이르기까지 하음의 맥맥들이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하음불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화사 특강 시간에 함경 약창계를 통해서 80권 전체를 요점을 한번 해설해 본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원효가 함불교의 새벽 효자처럼 새벽을 어둠으로 열었다고 하면은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보조라 널리 비추었다. 한낮에 중천했던 태양처럼 높이 떠서 널리 함불교를 전했죠. 그래서 함경의 뭐랄까 보조국사 스님의 아주 적요라고 하기도 하고 절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맞을 적자 요긴할 요자 또. 아주 함경의 중요한 아주 핵심되는 구절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이 함 전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내용이 어렵죠. 그런 짧지만은 함경의 전체 정수를 모아 놓은 것이 이제 함 전료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심을 해가지고 작년에 또 2013년, 14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의 스님들께서는 한 2년 동안 80화음경을 같이 이제 대학원 여기서 4학기 동안 공부하셨죠. 2년간. 또, 그리고 오늘 또 인연이 되어서 화음경 약창계를 통해서 화음경을 한번 되짚어 본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뭐 이렇게 구분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 불교를 흔히 경전 하나로 대표하라면은 참선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는 능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화엄경이라고 흔히 불려지죠. 일본 불교를 경전 하나로 대변해라 한다면 법화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니찌렌 선사, 일련 선사의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화엄경이 모든
대장경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불교는 지금도 여전히 천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면면이 숨쉬고 있죠. 아침에 우리 새벽 종성할 때 어떻습니까? 수선사의 예하음경 나무 비로 교주 그죠? 나무 비로자나 부처님 화장 연화장 세계의 자존 자비롭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새벽 종성을 열 때 그렇게 합니다. 나무 비로 교주 화장 자존 연 연설하신 연설했다. 보게 아주 보배로운 개송 보배 보게지 금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원문에는 경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주 보배로운 개송의 지자는 갈지자입니까? 영어로는 오브의 뜻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지자를 뭐 자꾸 이렇게 헷갈리실까 싶어서 보게지 금문 정말 금과 옥조 같은 황금 덩어리 같은 진실된 글을 연설하고 그 다음에 포 낭함지 옥축 이렇게 하죠. 포 포는 뭡니까? 보시한다 베푼다 낭함 보배함 옥으로 된 함 옥으로 된 함 속에는 뭐가 들었겠습니까? 보물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포 낭함지 옥축 이렇게 읽어야 이제 뜻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 종성할 때는 포낭함지 옥축 이렇게 하셔야지 포낭함 지옥축 하면 어릴 때 우리 그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뜻도 모르니까 포낭 포는 뭐죠? 보시한다 베푼다 낭함 낭은 낭낭한 옥소리 낭자 그죠? 옥으로 된 함 옥함 속의 지자 낭함지 옥축 옥으로 된 그 굴대축자 두루마리라 이 말을 쓴 말입니까? 그죠? 옥으로 된 두루마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펼치는 그다음에 포낭함 지옥축 진진혼임 그다음 뭐죠? 찰찰원유 작은 건 작은 대로 다섯 개가 있고 큰 거 큰 것대로 진진찰찰 하듯이 세 개 세 개 미진미진이 아주 상적상입 돼가지고 온 세상 바라보십시오. 저렇게 풍경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빛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풀에 나무꽃마다 새싹이 저렇게 자라고 있고 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고 그걸 우리가 여실히 보고 여실히 듣고 이렇게 한 세상 마음의 가치나 인간의 가치 이 존재의 가치가 무한한 것을 하음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조 십조면 불찰 미진수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유량, 무유변, 무량무변한 거, 아주 강대무변한 거, 십조, 십조가 뭐냐? 십바라밀이 십조다. 바라밀 행이 만행이 무궁한 것을 십조라. 그럼 바라밀 행도 이 계급이 있어요. 제일 밑에 유치원 계급은 십신, 십신바라밀. 예? 그런데 보시지게 인용하잖아요. 유치원생들이 하는 바라밀이 보시지게 인욕지게 해가지고 선생 방평 원력지 해가 십바라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 초등학생쯤 되면은 십주 바라밀 십주로서 그 십바라밀을 행하겠다잖아요. 그죠? 우리 한경이 이제까지 배워서 다 아시죠? 그 다음 십주가 끝나면 뭡니까? 십행으로서의 또 십바라밀 이름을 매깁니다. 그 다음에 십해양으로서의 십바라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중에 메이저 십지 보살이 되면 수행자의 진정한 면목 바깥으로 상속상으로 해서 외진 경계를 끊어버리고 바로 아집을 잡으러 들어가는 마음속에 우리가 멍을 저지가 있는 아래아식하고 딱 달라붙어서 주인공 역할하는 아집, 암한, 악연, 편의 편집증에 걸려가 있는 그것을 뽑아내는 수행하는 게 십지 보살 아닙니까? 한의지에서는 보시바라밀, 이구지에서는 지게바라밀 발광지에서는 뭡니까? 인욕바라밀, 그 다음에 염해지에서는 정진바라밀, 그 다음에 난성지에서는 선정바라밀, 그 다음에 현전지에서는 반야바라밀, 그 다음에 그 칠지, 원행지에서는 방편바라밀, 그 무상방편지가 끝나고 나면 무생법위를 얻은 부동지에서는 원바라밀,
뭐든지 다 흔하게 꿰뚫어서 아는 지혜바람에서는, 선의 지혜에서는, 예, 저기, 역바람이, 그죠? 정도와 사도를 똑똑히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은주에서는 구름이 저렇게 하늘 가득히 덮여서 비를 내리면 온 세상에 오곡 백가의 곡식을 물에 익게 하듯이 대자 대비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포용하고 사는 마음. 법은지에서는 지, 일체 종지, 낱낱이 무불통지라 모르는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수행의 10단계를 10조라 그렇게 얘기했죠. 만행무궁. 구만이 뭐냐? 한경의 7척 구해설 법에 해인사 가면 구강루가 있습니다. 구도 방강하듯이. 9번 방강하지 않습니까? 구강루에 있듯이. 9번의 원만한 가르침이 39품으로 설해진 게 10조 9만이라 하죠. 5천이라. 5천이 뭐냐? 우리 흔히 삼무루학이라고 하는 거. 개, 향, 정향, 해향. 5분 법신. 개, 정, 해, 사막을 통해서 하음경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구속이 아니라 해탈을 추구한다. 이 해탈로 인해서 해탈 직연을 가지고, 여실직연, 진실된 직연을 가지고 망상분별이 아니라 근상분별로서 해탈된 소견머리로서 세상을 바라본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것이 10조 9만 5천이라. 5천. 48자는 무엇이냐? 아미타불 48대원처럼 48이 32, 부처님의 30 이상이 원만 구족되는 정토 탄생이라. 48대원이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음경을 보자는 게 뭡니까? 십바라밀를 통해서 원만한 설법을 가지고 오분법신을 성취해서 48대원, 사홍성과 팔정도를 원만히 이루어서 30 이상의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자. 10조 9만 5천 48자 일성원교 대방광불하음경 하면서 약인용료지 하잖아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이 응간법계성 일체가 유심존이라. 전부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십바라밀를 열심히 하음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해서 이사가 안으로서는 이 판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훈습이 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 눈짓, 손짓, 발짓 하나가 부처님의 그런 서방정토 일점영강이 직조서하면 만단진사가 임서거니라. 한점에 내 신령스러운 존재의 빗줄기가 서방정토를 향한다. 그래서 뭐 만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새벽 종성할 때부터 우리는 한국 불교는 하음경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불이 끝나고 나면은 신중단, 하음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 1편을 봉독하고, 그렇죠? 예, 사시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거기에 다른 데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또, 뭐, 사람이 돌아가시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소대로 갈 때, 그 아름다운 80하음경의 이 줄거리를 하면은 하음경 약창계지만은 60하음경에서의 줄거리는 법성계 아니겠습니까? 어상선생님께서 60하음경을 잘 찰략해 놓은 것이 법성계인데 그 법성계를 그 아름다운 천년의 노래를 마지막에 떠나는 우리하고 인연이 있었던 영가를 위해서 법성 월륭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저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앞에 네 구절은 법성계의 요체 중에도 요체죠. 나머지는 법성계의 이 뿌리로부터 파생되어진 지엽이라. 가지와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여기서 얘기는 끝나고 나머지는 군더더기 소리죠. 저 뒤에 가서 구례부동 명의불에서 알아들으면 축생에 가깝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성하죠. 그거는 지옥 간다, 잘못하면. 이 심장에, 우리 심장에 반야용선이 있는데, 이 반야용선 안에는 빨간 홍련이 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극락을 간다 그러고, 반야용선 속에서 심장에서 빨간 홍련,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심이 꽃피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지하 몇 층이냐? 18층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굽니까? 함경을 통해서 이 나라 불교는 서로가 교통이 되어지고 있고, 초하루날 어린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함경 약찬계를 절절마다 봉독하고 있습니다.